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데빌세이비어 오버로드 제품입니다. 이제 데바스테이터라는 이름 대신 트러블메이커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그런 컴바인 제품인데 참 속을 많이 썩였어요. 아무래도 받으면은 저도 한 번씩 가지고 놀잖아요. 변신도 시켜보고 또 연습도 좀 할 겸. 근데 이제 변신 다 잘 시켜놓고 이제 마지막에 데바스테이터 다리 이제 롱홀을 달아서 가동성을 확인해보겠다고 움직이다가 야, 고관절이 부서졌어요. 근데 그 고관절이 이제 십자축으로 되어 있고 합금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너무 쉽게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여 주실 때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러졌어요. 근데 이 부품 자체가 플라스틱인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안에 열어보니까 이제 용수철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 부러진 부분이 나중에 데바스테이터가 됐을 때 이제 롱홀의 다리 부분의 관절이거든요. 데바스테이터의 고관절을 담당하는 그런 축인데 나중에 합체하셔도 절대 관절 움직이지 마세요. 관절 움직이시려면 진짜 롱홀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관절 부분을 잡고 움직여주시는 게 그나마 파손 위험은 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AS 부품이 왔고요. 다시 이렇게 멋있는 비클 모드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오버로드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 폭으로 조금 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같은 경우에는 3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빌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도색 때문인데 도색도 정말 웨더링 더럽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믹스마스터 때는 조금 더 더러웠던 것 같은데 기계적인 표현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조금은 좀 도색이 심심해진? 그리고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그런 웨더링 도색들은 조금 더 날아갈 거예요. 이런데 조금 막 녹슨 효과 같은 거 막 떼탄 효과 같은 거 넣어줬고요. 바퀴에 흙 묻은 효과 이렇게 색칠해줬다고 해줬는데 사실 바퀴에 흙 묻은 효과는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막 기름때 낀 효과, 중장비는 기름때 끼고 더러운 게 아무래도 저는 멋있더라고요. 뒤에는 나중에 이제 오버로드 로봇 모드가 됐을 때 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그냥 길쭉한 모습, 그리고 안쪽으로 어떻게 로봇 모드가 되고 컴바인 모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도 이렇게 반투명한 클리어 파츠로 정말 잘 들어가 있고 막 기름때 낀 효과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위에 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로봇적인 기계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변신부터 먼저 시켜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락 걸려있는 부품이 있어요. 이 락 걸려있는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밑에 쪽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락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후크 같은 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딱 풀어주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바깥쪽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여기 다리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문제의 고관절, 여기 안쪽에 저 사이축이 십자축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다리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라쳇 관절이 되게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철 때문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살짝 걸려있는 거 이렇게 살짝 빼주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뒤쪽까지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안쪽에 있는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줄 수 있고요. 가지고 내려주면서 이쪽 조인트가 여기 구멍에 맞게 껴주면서 발가락은 이렇게 반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조인트 꾹 껴준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축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축이 있는 게 뒤쪽으로 거의 다 펼쳐주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살짝만,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다리 뒤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부품 이렇게 펴주고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닫아주고요. 제가 이 부품을 올리는 걸 까먹었었는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이렇게 살짝 떼주고요. 이런데 끝에 잡고 움직이지 마시고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슬라이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뚝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파손 조심하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이 앞쪽에 있는 조인트 살짝 빼주면서 여기 부품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품 이렇게 가져와서 축 움직여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딸칵 껴주고 발가락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축이 있는 게 이렇게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가운데가 텅 빈 쪽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뒤쪽 부품은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고요. 아, 사실 이 방향이 뭐 위로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데 설명서상으로는 이렇게 발 뒤꿈치에 좀 더 자립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 무릎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부품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줄 건데 돌릴 때 여기 잡고 돌리면은 100% 찢어집니다. 그냥 여기서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그나마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살짝 클릭 옮겨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옆으로 벌려주고 고관절 부품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려주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요. 와, 라체 소리 들리세요? 진짜 움직일 때마다 겁나요. 또 부러질까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다리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끝에 있는 조인트를 살짝 이렇게 펴주면 동그란 조인트가 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품 먼저 이렇게 쓱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떼서 펴주고요. 여기도 살짝 걸려있는 거 빼면서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빼줄 거예요. 가슴 부품을. 그래서 이렇게 벌리다 보면 안쪽에 위쪽에 그냥 조인트랑 이쪽에 슬라이드 식으로 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저거를 그냥 빼면 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방향 보고 슬라이드 식으로 살짝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껴져 있던 걸 슬라이드 식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면서 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주면 됩니다. 여기 관절을 이용해서 이거를 돌리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막 걸리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 상태로는 안 내려와져요. 막 부품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굴 부품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가슴 부품은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내려줄 수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집게 빼주고 여기 살짝 돌려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여기 구멍에 맞게끔 딱 올려주면서 껴주고요. 그 다음에 팔 끝쪽에 있는 이 부품 여기 빨간색 부품부터 이용해서 살짝 올려줍니다. 여기 살짝 벌리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위쪽에 있는 이 부품도 이렇게 딱 딸깍 소리 나게 내려준 다음에 다시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집게손을 이렇게 가지고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 주고 집게손 살짝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살짝 가지고 내려와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열어놨던 부품은 다시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은 살짝 이렇게 내려와 줄 수 있어요. 라체. 그리고 팔 여기 집게손 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조인트 맞게 살짝 하고 껴주고요. 껴주기 전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요. 이렇게 꾹 껴주고 손가락은 앞으로 가지고 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안쪽으로 가져와 주면서 여기 빨간 부품 살짝 벌리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고 돌려주고 올리고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은 이렇게 살짝 펴주고요. 그리고 바퀴는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바퀴는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 위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주고 뒤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 가슴에 있는 부품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허리 살짝 숙일 거예요. 한 클릭만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조인트 살짝 바깥쪽으로 빼면서 바퀴는 뒤로 이렇게 넘겨줄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등 뒤에 있는 이 부품을 안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뗀 다음에 내려주고 허리를 뒤쪽으로 가지고 다시 여기 앞에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데빌 세이비어 DS03 오버로드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데빌 세이비어 제품들 중에서 솔직히 이 DS03 오버로드 제품이 제일 로봇은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 이런 집게손 같은 경우에도 멋있고 진짜 좀 로봇스럽게 나오질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까지 약 2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어깨까지 하면은 20cm는 그냥 넘는 그런 크기예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52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금이 하나도 없는 제품임에도 이제 500g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도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은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걸리는 부품들만 빼면. 그리고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집게손은 펴구, 접구, 그리고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집게 끝에서 한번 접히고요. 두 번째 접히고요. 손목에서 360도, 그리고 여기 뒤에 끝에서 360도. 가동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런 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0도, 그리고 앞뒤로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뒤에 집게는 뭐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야, 여기에 이렇게 실린더 같은 그런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거의 90도로 접어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뭐 거의 없겠죠. 그리고 고관절. 야, 이 고관절.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집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뒤로도 이런 식으로, 꺾이고요. 이런 바퀴만 치워주면은 더 꺾여요. 저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려줄 수도 있고요. 긴장했어요. 땀이 나네. 부러질까봐. 어쨌든 뭐 이런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모양 보면은. 직접 사셔서 한번 관절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안 움직이는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 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허리를 더 숙여주고 조금 더 로봇이,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로봇이 자연스러운 그런 자세를 취해줄 수 있고요. 사실 이 제품은 컴바인 모드가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모드로 따로 개별로 장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빌 세이비어 DS03 오버로드 제품의 컴바인 모드의 영상입니다. 이제 이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빌 세이비어 흉상 킷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좀 하단 부분, 이제 믹스마스터는 얼굴, 그리고 스캐빈저가 목이랑 가슴 쪽이라면은 이제 좀 명치 쪽부터 허리 쪽까지 담당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부품 어깨에 있는 거 살짝만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반대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닫아주고요. 집게 펼치면서 이 부품은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요. 집게는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요. 여기 집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조인트 이렇게 살짝 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뗀 다음에 이 빨간색 부품만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 살짝 어깨 올려준 다음에 이 회색 부품 자체를 뒤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 조인트 이렇게 안쪽으로 딸칵 하고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살짝 빼주고 빨간색 부품만 이렇게 돌려주고요. 어깨 살짝 올려준 다음에 이 부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뒤에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접으면서 딸칵 이렇게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팔뚝에 펼쳤던 이 빨간색 부품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딸칵 이렇게 접어주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반만 빼서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만 이렇게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등 뒤에 있는 이 부품도 이렇게 펼쳐주고요. 바퀴는 다시 안쪽으로 고정될 수 있게 가지고 와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딸칵 다시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락 걸어줄 거예요. 이 부품으로 이렇게 고정 딸칵 시켜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딱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부품 살짝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요. 그리고 발바닥은 이렇게 쭉쭉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접어주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 있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줄 거고 안쪽으로 이렇게 닫아줄 거고요. 조인트 맞게 꾹 껴준 다음에 뒤쪽에 있었던 이 부품은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차량 모드일 때처럼 이렇게 조인트 딸칵하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부품은 뒤로 쭉 보내준 다음에
안쪽으로 닫아주면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 딸칵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축이 있는 쪽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만 이렇게 발가락을 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발가락은 쭉 펴주고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와주면서 다시 차량 모드처럼 조인트 맞게 딸칵 하고 껴주고 발가락은 뒤로 쭉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여기 회색 부품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서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고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도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네모난 축 있는 쪽이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 부품 다시 열어서 얼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차량 모드 때처럼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줄 거예요. 여기 뒤에 어깨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에 와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돌린 상태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끝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팔쪽만 이렇게 조인트를 체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하는 조인트 먼저 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요 조인트도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 주신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이 발가락 쪽이 앞쪽으로 나오게끔 여기 잡고 돌리지 마시고 항상 고관절 잡고 이런 식으로 딱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옆으로 벌려주고 고관절 잡고 이런 식으로 발가락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딱 직각으로 다리를 올려주고 가슴 부품은 다시 살짝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가지고 내려와 줄 거예요. 내려와 주면서 여기 조인트가 여기 큰 조인트에 맞게끔 꾹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에 맞게 조인트를 양쪽으로 꾹 끝까지 꽉 눌러서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이 집게 사이에서 이 부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부품을 여기 안쪽에다가 안에 딸칵 껴줍니다. 이게 위쪽이 꼭 안 들어가면은 여기도 안 껴지기 때문에 위에부터 먼저 꾹 눌러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 주고요. 집게손은 돌려 가지고 앞에 집게도 이렇게 닫아 주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 주면 돼요. 따로 고정되는 부위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안쪽으로 잘 정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게도 안쪽으로 끝까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딱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옆에 부품은 이렇게 딱 옆으로 벌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합체 준비는 끝나고요. 이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스캐빈저 확실히 무겁습니다. 스캐빈저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에도 합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지지대 역할을 잘 해주지 않나 싶은데 이런 오버로드 제품 같은 경우에 그 고관절만 합금으로 내줬어도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캐빈저 제품의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벌려주고요. 이런 것들도 옆으로 벌려주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 제품을 안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살짝 올려주고 오버로드 제품의 이 양쪽에 큰 조인트 이 부분이 여기 스캐빈저의 조인트 안쪽으로 꼭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서 또 너무 벌리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벌려서 살짝 슬라이드 하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양쪽 다 조인트 꽉 고정시킬 정도로 꾹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꾹 고정시켜 주셨으면 이쪽 부품 이렇게 펴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져와 주면서 이렇게 살짝 대각선 만들면서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에 맞게 끝까지 꾹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벌려서 안쪽으로 조인트 맞게 살짝 대각선 꾹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이렇게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잘 해주시고 여기 얼굴도 잘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끝이 아니에요. 고정 부위가 더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차량의 뒷부분 그게 여기 레일 궤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억지로 움직여서 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위치에 맞아 있어요. 그만큼 설계를 되게 신경 써서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인트 꾹
껴둔 다음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가운데로 모아두고 여기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DS03 오버로드와 스캐빈저 제품의 합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벌써. 그리고 합체 때는 제가 따로 안 뺐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렇게 빼면은 나중에 롱홀이 달리는 그런 다리 조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롱홀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벌려서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고관절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 지탱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롱홀은 따로 결합 안 할 거고 사진으로 대체해 드릴게요. 처음에 받았을 때 롱홀까지 결합했던 거. 그 다음에는 원래처럼 믹스마스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믹스마스터까지 연결해 주시면 이제 데빌 세이비어의 제대로 된 흉상 킷이 완성이 됩니다.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멋있네요. 아니, 사실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데바스테이터가 나왔잖아요. 데빌 세이비어는 완성품이 안 됐고 이제 팔이 되는 07A랑 B세트가 출시 예정인데, 야, 얘는 진짜 그냥 이 흉상 킷으로만 해도, 제가 스캐빈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진짜 그냥 이 흉상 킷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믹스마스터, 스캐빈저, 그 다음에 오버로드까지는 사셔도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사실 데바스테이터가 완성품이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흉상 킷은 멋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엄청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진짜 얘, 와, 그죠, 이게 데바스테이터죠. 이게 진짜 영화에서 나왔던 그 데바스테이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합체를 시켜놓고 보면 믹스마스터가 조금 작은 감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다른 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완성이 돼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단 뭐 나중에 또 롱홀이나 다리 두 짝이 또 고관절이 파손되고 이러는 경우만 생기지 않으면 데빌 세이비어 얘네들 뭔가 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야, 이 볼륨감이랑 무게감이랑 크기랑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빌 세이비어 03번 오버로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